자, 그럼 2조는 현중팀입니다, 현중팀.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뜨냐. 파이팅, 파이팅. 못 믿어 해서 A. 믿게요. 지훈아, 봐봐라. 지훈아. 올려, 올려. 현중이 먹고 안 굴고 원피스 간다. 하나, 둘, 셋. 와. 선생님, 저 흐뭇한 표정 좀 보시라니까요. 네, 싱크로 나온 현중 씨가 조금 빨리 뛰면서 약간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싱크로 점수 7.5, 기술 점수는 8입니다. 어쨌든 우리 커플이 1등이네요. 네. 7.5, 8.5니까. 네. 자, 이번에는 병만 커플. 병만 커플은 커플이 아니죠, 3명. 3명이 뛰겠답니다. 지금 여기서요? 헤드, 헤드. 머리로. 헤드 다운. 스크린 돌려야 될까요? 아, 병만이요, 그냥. 병만아! 헤드 다운 한다고! 오. 오빠 다음 커플은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머리 빨라서 머리. 와, 멋있다. 일치했기 때문에 8.5점이고 정만 씨가 다리를 벌렸기 때문에 이 점수가 기술 점수에 바뀝니다. 9.5점. 시윤이 5미터 시윤 5미터 꽤 5미터 가버린다니까. 5미터 공격. 우리가 퍼포먼스를 짜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형아 보면서 좀 해줘. 괜찮지? 윤시윤 5m 도전. 와, 진짜 5m를 그냥 5m를 기본으로 깔고 가네요. 와, 어떻게 된 거야? 들어가는 거 봐. 저기 서민아, 저 밑에 보잖아. 아니, 안 돼, 서민아. 오케이.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예, 윤시윤 파이팅! 해요 지금. 우와. 자, 일어나서. 일치성은 영태기는 회전을 하였고 뭐 점프했는데 시작 동시성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8점 줄 수 있고요. 기술 점수 7.5점 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그럼 선생님, 커플 다이빙은 누가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좋았던 커플 시작과 들어가는 일치성이 강우동 씨랑 지영이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파워워드 스텝, 스프링 스텝을 배웠는데 그 스텝을 정확하게 뭐 팔 동작은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은 산미 올라가서 바로 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대회 때까지 뭐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수고했어.